한국 가요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제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8시간 지금 15분이니까 10시간 10분 동안 10시간 10분 10초 동안 아주 열렬하게 저희 가요 무대 방송을 가요 방송을 한번 이렇게 이끌어 봤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풍물놀이를 하신 우리 또 멤버들 회원님들까지 마지막에 인사를 다 하러 오셨습니다. 아, 누가 대표해서 한번 인사를 해주실까요? 제일 우리 리더가 누구시죠? 리더. 우리 풍물단의 제일 리더. 네. 아,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오셨고, 또 우리 모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139회 가요방송 콘서트를 진심 축하드리고요. 예, 지금 제 명창왕후 아리랑 시연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귀신 밟기 및 달짓 태우기 쥐불놀이 행사를 하고 마침 이제 대표님께서 초대하셔서 끝나자마자 밥도 먹고 이제 네. 또 달려오는 길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성황후 또 쥐불놀이서부터 우리의 또 세시풍속을 알리기 위한 아주 또 뜻깊은 일을 하셨군요. 한국 가요 방송은요 계속해서 139회 140회, 200회, 1000회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노래 소질 있거나 노래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또 성남의 태평동 현장에 있는 한국 가요방송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같이 후렴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가요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0시간 10분 10초 동안 했어. 이야, 네. 한국가요방송